제가 왜 자꾸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고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모범답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뭐 응용 문제야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채점자가 읽어보면서 이 방안이 그럴듯하다 하면 그 인정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명칭을 쓰라든가 개념을 쓰라든가 장단점을 쓰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모범답안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선언적 정당화의 뭐 개념을 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 답안을 만드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철학책을 다 수거를 해요. 수집을 해요. 대상은 정식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책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논문집이라든가 아니면 학회에서 나온 학회집, 그리고 노량진 교재는 제외예요. 근데 사실 노량진 교재 제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노량진 교재라는 게 결국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원칙은 그래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철학 출간된 책을 다 모아서 그 안에서 피터즈 편을 다 찾습니다. 그러면 책마다 피터스 막 이런 책에 소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피터스가 얘기한 선언적 정당화,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책마다 설명이 또 조금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 일관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된 걸다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쫙 작성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있는 대로 쓰면은 인정, 근데 요대로 안 쓰면 불인.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원래는 거기 있는 대로 쓰는 게 이제 이건 확실하게 정답 인정인데, 문제는 뭐냐? 그걸 확실하게 정답을 쓰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어야죠. 이게 다 외워져 있으면 확실하게 정답을 쓸수 있지.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저렇게 정확하게 외우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 이 딱지고 배우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책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써 있더라? 뭐 이러면서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막상 쓰긴 썼는데, 딱요 표현은 아니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쓰거나 비스무리한 다른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완전히 맞게 쓴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틀리게 쓴건 아니고,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썼는데, 이걸 맞게 해줄까 안 맞게 해줄까, 이거는 그 채점 팀의 재량이에요. 채점 팀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팀은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저 답을 볼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팀은 아 그냥 비스무리하게 쓴 것도 크게 내용만 틀리지 않으면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잡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그냥 요대로만 합시다. 그냥 목록에 나와 있는 것만 인정이고, 조금이라도 이게 다르면 불인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잡는 팀도 있어요. 팀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실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저 답안을 어떤 팀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온대요. 똑같이 저렇게 비스무리하게 썼는데, 약간 느슨하게 기준을 잡은 팀에게 주면은 한뭐 15점 나오는데, 좀 빡빡하게 잡은 팀에게 주면 12점 나오고. 그러니까 팀에 따라 똑같은 이 답안 어떤 팀에 주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점에서 많게는 3점까지도 편차가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답안이 어느 팀 손아귀에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쓴그 해의 답안이 소위 말해서 좀 약간 느슨한 맘씨 좋은 팀 손아귀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빡빡한 팀 손아귀에 들어갈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면, 어느 팀 손아귀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요대로 써야죠. 이거는 확실히 정답 목록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외워서 썼으면 어느 팀도 손아귀에 들어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 내 점수 받겠구나,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쓰긴 썼는데 좀 애매해. 정확하게 쓰진 않았어. 대충 비스무리하게 그 근처로 쓰긴 했는데 좀 애매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이 작용을 하는 거죠. 운 좋게 느슨한 팀 선하게 들어가면 인정받는 거고, 운 나쁘면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뭉뚱그려서 좀 비스무리하게 애매하게 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내 점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해 운에 따라 받으면은 좀확 나오겠는데, 인정 못 받으면은 그 딱딱한 팀 손아귀에 들어가면 다 인정 못 받으면 점수가 확 낮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답을 다좀이 정도로 수준을 정확하게 썼다 그러면은 안심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문제 같은 경우가 저런 식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 거였죠,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으로 나온 그 뭡니까?
그 방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 방안을 물어보는 거여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 그래도 융통성 있게 채점을 했을 것 같고,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전부 다 정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면 간혹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입닥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 답에는 항상 책에 있는 표현이나 정의대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